네, 디즈니 카2 레고 짝퉁 제품인데요. 네, 벨라에서 나온 거고 제품 번호 100554피스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떤 차냐면은 제프 골베트라는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24번이고 성조기가 달려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싱 카라고 그러는데 차종 이름은 시보레에서 나온 코르벳 C6R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레고 9481 제품 그대로 짝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동안 부품이 없던 적이 몇 번이 있었죠? 이번엔 또 뭐가 없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보면 또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과연 이번엔 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조카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또 급히 개봉을 해봅니다. 뭐 메뉴는 아시다시피 레고 정품을 베꼈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날려 있어. 넣을 때좀잘좀 넣지. 자, 신호등도 있고. 만들어 볼까요? 조커 달라고 했으니까 잘 뜯어야지. 팍 뜯었다가 삼촌 사진 찍었지? 그러더라고요, 가끔. 정말 새끼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벨라 거 무슨 뭐 경품 번호지 뭔지 하여튼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건 아닌데, 그, 레일 그쪽 같죠?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넣는 레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흰색. 해주시고. 자, 저기서 돌고 있어라. 다음, 신호등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호등, 하얀색 블록이, 이게 하얀색이냐? 하얀색이 안 보이니까 이 색을 껴야죠. 다가 녹색을 껴주시고, 다음에 위에다가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위에다가 하나 더 껴주시고, 이번엔 빨간색 띠. 처음에 이제 빨간색 불 뒀다가 띠띠띠 파란색 띠 들어오면서 이제 경주하는 거죠. 이렇게 껴주시고, 밑에 발판 주시고, 거창하게 또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네요. 여기 신호등입니다. 별로 볼건 없지만, 됐고. 자, 이번에는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부품이 없을까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있겠지, 다? 설마. 오늘도 없겠습니까? 또 녹은 게 있지 않을까? 뚫었다. 겉보기에는 말짱하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안 그러기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색상이 컬러풀하죠? 물론 정품이 이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죠. 짝퉁을 그대로 만든 거는 품질이 웬만해서는 다 좋습니다. 근데 지네들이 조금 응용한다고 좀막 만들다 보면 개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벨라 것도 그런 벨라 뭐 코고 인라이팅 그런데 정품 거를 그대로 베낀 거 보면은 꽤잘 나왔는데 그 베끼지 않고 또 지네끼리 나름 해본다고 막 하다가 보면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구조도 문제고 불안해서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쭈쭈쭈쭈쭈쭈 파란 거네 개를 옆에다 껴줘요. 아, 요즘 며칠 레고 조립 안 하고 놀았더니 동영상 남은 게 없습니다. 열심히 찍어야 됩니다. 추석 오기 전에 열심히 더 찍고 경품으로 드릴 것도 좀더 뽑아놔야 되는데 요즘 좀 게을러서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요즘 하도 그 좋은 걸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에 자꾸 작은 게 눈에 안 가는데 작은 거 빼면 뭐할게뭐 있나요? 미니 피규어 빼면. 껴주시고. 금방 하네요. 별로 얼마 되지도 않고. 껴주시고. 아주 그냥 칼라틱하죠? 아동틱한 색깔이라고 그럴까요? 뭐야, 벌써 위를 닫아? 이렇게 금방이야.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레고 말고, 레고는 지금 한국에 정식 수입은 안된것 같고요. 그, 레고를 보다 보니까, 레고 아니고, 요런 거 이제 미니카로 많이 팔더라고요. 들어가는 소리 한번 경쾌하다. 퍽퍽. 자, 이건 뭐죠? 이건 뭘까요? 바퀴부터 끼고. 하나,
둘, 셋, 넷,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다 말았구나. 요거에다가, 요거를 빨간 걸 꺼주랍니다. 그리고, 엔진인가, 뭔가, 두 개 껴주시고, 긴장하네, 이건. 그 다음에, 야, 오늘은 부품에 문제가 없네요. 부품, 고장난 거 입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안 나오네요. 이 정도만 돼도 진짜 괜찮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뒤쪽에다가 박아주라 그러네요. 어허. 거의 뭐 미니카 사이즈죠? 아우, 근데 안 들어간다, 자. 조카가 또 끼우려면 좀 고생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위에다가 걸어서 멋지게 디자인해 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인터넷 보시면, 요거랑 같은 사이즈의 미니카들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철정이 유명한가요? 차 그 직접 보시면 꽤 멋진데, 네. 요게 완성입니다. 근데 왜 저 큰 게 두 개가 남지? 아,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성조기 그건데, 성조기를 옆에다 끼워주면, 아, 이거 참은 참 완성 마음에 안 들죠? 레고도 이러겠죠? 왜 이런지 몰라? 별로 이건 마음에 안 드네요. 예, 차량 이렇게 완성돼서, 그냥 간단한 미니카 정도인데, 예, 잘 굴러갑니다. 예,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신호등 앞에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그냥, 저는 4,000원에 구입했는데, 아마 한, 이 정도면 4,000원까지는 비싼 것 같고, 한 3,000원 정도?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얘기 보니까 뭐 싸게 샀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촬영은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국내에는 요 위치 것밖에 없고요. 밑에 거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옆모습도 멋지고, 귀엽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하셔서, 디즈니 카2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직 애니메이션을 못 봐가지고, 보다 말아가지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보여드릴까요? 클로즈업에서 안 보여드려가지고 앞모습 나올 때까지만 돌아보겠습니다. 괜찮네요, 돌아가는 거. 참고하셔서 잘 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